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무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떤 한 환자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또 여러 인터넷상의 의견들 또는 그런 것들을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학을 접근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뭐 이런 식의 카피라고 하죠. 광고 문구나 어떤 1:1 매칭을 통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면윤곽 수술에서는 얼굴이 크면 안면윤곽 또는 뭐 턱이 넓으면 티졸골 뭐 이런 식으로 1:1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떤 한 진단명도 사실은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를 합니다. 의사들끼리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TOC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Treatment of Choice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어떤 한 질환이 있을 때 또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치료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의사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의 경험과 지식 수준에 의해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환자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선생님이 또 옳은 판단을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 말이 100% 맞지도 않거니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말이 모두 다 맞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어서 나름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많이 보는 무턱이라는 증상입니다. 뭐 무턱이기도 하고 이 체부 볼륨, 제가 중요시하는 체부 볼륨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고개를 숙이면 이중턱이 있고 턱라인하고 목라인하고 거의 뭐 연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옆에서 보면 특징적인 모습이 또 보이는데요. 턱이 없어서 입이 훅 튀어나와 보이고 턱이 어디고 목이 어딘지 이렇게 턱목 각도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사선에서 봤을 때도 볼과 목이 연결된 듯한 쉽게 말하면 턱라인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입이 과도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이 모습만 보고 무턱이구나 턱끝 전진술 또는 무턱 보형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을 볼 때는 이 환자분처럼 CT를 통해서 뼈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턱이 좀 짧고 왼쪽이 길어서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턱끝의 중심선이 정중면에 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이죠. 이쪽은 좀 더 함몰이 되고 이쪽은 좀 튀어나오고 중간선, 중심선에서 턱끝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단순히 또 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여지는 연부조직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볼륨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비대칭이 있으며 어디서 더 교정이 되어야 실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지는지를 고민하게 되죠.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중요한 게 대칭성을 보게 되는데요. 정렬이라는 걸 통해서 눈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정렬을 하고요. 그래서 턱의 앞뒤 관계에서 이렇게 좌우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입이 얼마나 나왔는지 교합은 어떤지 또 코와 입과 턱 끝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옆모습에서 주로 보는 것은 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귀밑각의 위치를 주로 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귀밑각이 있으면서 너무 사각턱 느낌이 안 나려면 한 20mm 정도, 2cm 정도 귓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7mm 정도로 약간 모호한 턱 귀밑각을 갖고 있죠. 또 귀밑각 앞에 이렇게 좀 함몰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체부 볼륨이 많이 적고 턱끝 전진이 부족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코와 아랫입술과 턱의 관계입니다. 이런 초록색 레퍼런스 라인을 통해서 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기준점으로 저희가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코가 조금 높아질 거가 정상이라고 보고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선에서 이런 보조선을 긋고요.
실제 피부에서 이 보조선까지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15mm 정도가 되죠. 다시 말하면 15mm 정도가 앞으로 나와야 이런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라테럴 프로파일이 외측면에서의 모습이 비율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할 때 아, 한 15mm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어떤 수치적인 도움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고개를 숙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피부의 음영이고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뼈의 음영인데 턱이 앞으로 15mm가 나갔을 때 턱끝만 나가면 여긴 덮 한몰이 되겠죠. 하악체부는 턱끝이 전진되면 될수록 이렇게 한몰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전진술을 하게 되면 이뼈가 튀어나오면서 2차각 제거하다 보면 이쪽 체부 볼륨은 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음영을 보면서 전진이 필요하면서 얼마나 어디가 이렇게 부족한 볼륨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환자들을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쪽 체부 볼륨이 중요하고 또 이 그림에서 귀밑각이 조금 부족하니까 만들면서 귀밑각도 조금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죠. 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무턱이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 주시는 듯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금 잘 설명된 어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누워서 잘 때 혀가 뒤로 눌리고 턱이 입을 벌어지면서 턱이 뒤로 밀리면서 혀가 이 기도를 막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그럼 이 혀 여기 막힌 데를 이 근육을 당겨주면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해부학적으로 보면 턱 끝에 보면은 이렇게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해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튜버클 부분에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이렇게 혓바닥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 근육들이 이 지니얼 튜버클에 다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니얼 튜버클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버튼홀처럼 뼈를 잘라서 앞으로 쭉 당긴 다음에 90도로 회전시켜서 고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 근육들이 당겨지니까 이 기도가 열리는 그런 방식의 수술이 개발이 되었죠. 하지만 또 한번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지니얼 튜버클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서브링구알 그랜드라고 해서 혀밑샘도 있고요. 또 턱밑샘에서 오는 이런 왈슨덕트라고 해가지고요. 혀 밑바닥에서 침이 나오는 이런 턱밑샘, 혀밑샘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를 때 이런 침샘들이 조금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는 치아뿌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니얼 투버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설근이라고 하는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이렇게 혓바닥부터 해서 뼈에 붙게 되는데요. 이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치아 뿌리에서 이렇게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해가지고요. 앞니, 아랫니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체에서 이렇게 절단면을 보면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맨디블라 인사이서 캐널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지나가서 치아 뿌리에 감각신경, 치아 신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니얼 튜버클과 턱 앞에 그 뼈 끝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0에서 12mm 정도 되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이게 막 10mm 이상 되고 막 15mm씩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길이가 10에서 한 12mm 정도 되는데 이 뼈를 10mm 전진시킨다는 말이 그러면 이 뼈를 잘라서 앞으로 10mm 전진시키면은 사실 겹치는 부분, 뼈가 접촉하는 면이 한 2mm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불류압이 생기거나 또는 회전이 생겨서 턱이 전진 수술을 했는데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뼈에 접촉이 돼야 뼈는 붙거든요. 근데 10mm 정도 되는 뼈를 10mm를 전진시켜서 한 2mm밖에 접촉이 안 된다면 분명히 회전하게 될 거고 전진술이 아니라 턱의 길이가 연장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또 턱끝 전진을 하기 위해서 지니얼 투버클까지 절고를 해서 얘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무조건 거의 손상을 받는다고 봐야 되죠. 물론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치아 뿌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치아 뿌리에 손상을 줘서 이빨이 착색이 된다거나 색이 변한다던가 이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에 치통이 온다거나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티절골이나 어떤 전진술 이런 거를 할 때는 치아 뿌리에서 최소한 한 5-6mm 이상은 띄워줘야 되거든요. 절골면이 치아에서 뿌리에서 한 5-6m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막상 또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하려다 보면은 지니얼 튜버클을 당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설근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도 확장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무턱 환자의 경우에는 이 길이마저 상하 길이마저 짧아서 신경은 지나가고 튜버클은 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전진술로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무리스럽게 전진술을 하다 보면 신경이 다치거나 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하다 보면 근육을 당겨주는 효과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는 이렇게 멘탈 포라멘으로 나와서 나오는 이런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경이 이렇게 이 치아 뿌리로 다 갑니다. 그런데 턱끝 전진술, 티절골, 시옷절골, 뭐 M절골, W절골 이런 각종 턱끝 절골술은 이 부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치아 뿌리로 가는 이런 신경을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손상 안 주고 수술하려면 요 밑에서 살짝만 잘라서 전진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결국 전진술은 한 4-5mm 이상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도 조금은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무턱이면서 길이가 충분하고 뭐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맞을 때만 전진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턱끝을 잘라서 모으고 앞으로 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경 크게 신경 안 쓰고 수술해도 다 돌아오고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또 간혹 그렇게 제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턱끝 수술 후에 치아가 변색이 됐고 이가 흔들리고 이가 아프고 치통이 생기고 시리고 뭐 감각이 없고 뭐 이런 온통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론적 배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사실은 CT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면 이 상하 길이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환자에서 이제 수술이 돼서 제게 내원하신 분인데요. 턱끝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서 2단 절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진량이 많이 필요해서 두 번 잘라서 앞으로 뺀 거죠. 제가 일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골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빼는 거는 한 5-6mm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mm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단 절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2단 절골도 뼈 길이가 충분할 때죠. 이 환자분은 무턱이면서 턱이 기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각턱도 자르고 길이도 줄이면서 2단 절골하고 턱끝 모으고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보면 이렇게 턱이 조금 크고 길이도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지니얼 튜버클이 반으로 갈렸어요. 사실은 더 위에서 절골이 돼서 지니얼 튜버클까지 당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실은 이렇게 높이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니얼 튜버클이 완전히 잘려지지 못하고 이 가르게 되죠. 그러면 지니어 글로스스 무슬 이설근이 결국은 어떤 부분은 앞으로 당겨지고 어떤 부분은 안 당겨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환자분의 CT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전진을 한 칸 두 칸에서 2층처럼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그래도 한 10mm 가까이 전진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플레이트가 더 튀어나왔죠. 그만큼 근육이 당기는 힘이 커서 애초 계획한 것보다 한 30% 정도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나마 플레이트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회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 이렇게 90도, 90도, 90도로 연결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전진은 감소하고 길이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절골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차각들이 이런 부분들에 많이 남아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는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어떤 남아있는 뼈들 또 이렇게 함몰된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 환자분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턱끝은 전진됐으나 체부 볼륨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울푹 파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제게 또 오셔서 이제 요 부분 재건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체부 볼륨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제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서인 것도 물론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전진술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또 전진술로는 택도 없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환자의 실제 CT 모습을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이거든요. 턱이 굉장히 짧고 무턱인 상태죠.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 뒤에서 보면 지니알 튜버클이 이렇게 있어요. 지니알 튜버클이 있는 곳에서 이 빨간 선 레벨에서 이제 절골이 이루어지면 전진술이 되면서 이설근이 당겨지면서 기도가 조금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음영에서 치아 뿌리 위치를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간격을 재보면 한 6mm 정도밖에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아 뿌리 6mm 여기까지 있다고 해서 6mm 여기 절골을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요 사이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런 환자에서 전진술을 한다고 여기를 자르면 이설근이 당겨지는 효과는 없고요. 이설근을 당기려고 위에서 절골을 하면 이쪽에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손상을 받고 치아 뿌리로 가는 신경이 다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괜히 욕심부려서 수술하다가 신경 손상이 와서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조금은 안전하게 보형물로, 어차피 체부 볼륨도 모질라서 전진술을 하면 체부 볼륨이 더 모질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형물로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보형물보다는 자가골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가골로 해서 이렇게 돼서 체부 볼륨도 없어가지고 또 제게 재수술하고 보형물로 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중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수술 계획은 약간 외측으로도 볼륨을 주고, 좌우측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은 한 7, 8mm 정도 외측 볼륨을 주고 오른쪽은 4mm 정도, 그 다음에 체부 볼륨도 오른쪽은 3, 4mm 정도 되고 오른쪽은 왼쪽은 5, 6mm 정도 주고 길이는 약간 증가시키면서 앞으로 한 12mm 정도 나가는 디자인을 했어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이쪽 외측 체부 볼륨은 7, 8mm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건 길이고요. 이건 외측 볼륨이에요. 정면에서 본 모습에서는 길이를 증가시킨다는 뜻이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는 7, 8mm 외측으로 볼륨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우측의 비대칭을 조금 줄이는 그런 해결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또 남자분의 경우는 일부러 이 각을 좀 과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지 클루니, 미키 루크 이런 어떤 남성성을 강조할 때는 이 턱 끝에 이 각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보시면은 조금은 갸름한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넓어지는 건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환자분은 조금 넓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넓어지길 또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타협을 상담을 통해서 한 게 그래도 턱의 각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마저 없이 이렇게 갸름하면 너무 여자여자하고 턱이 뾰족해진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래서 턱의 각은 주되 체부 볼륨은 많이 주지 않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욕심껏 조금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얼굴이 아니니까 환자분의 의견을 조금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됐고, 실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수술 전 모습, 이틀째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고요. 7일째 붓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전과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고요. 14일째 붓기 좀 더 빠진 모습이고요. 1개월째, 4개월째 모습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호전된 모습과 약간 턱에서 약간 이런 남성성을 주는 이런 일자 턱 같은 느낌의 각을 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건 여길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요때는 굉장히 놀라셔가지고요. 너무 커졌다고 막 되게 막 저한테 원망하셨었어요. 근데 한 요쯤 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부모님도 좋아지셨다고 해서 되게 많이 웃으면서 오셨어요. 요때는 좀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폭이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요.
사선에서 보면 무턱 보이고 입 나온 거 보이고요. 수술 후 2일째 보면 전반적으로 멍은 없는데 굉장히 부어있는 모습 보이고요. 볼도 많이 부었죠. 사실 수술 후 7일 때처럼 여기에 체부 볼륨이 조금 더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째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모질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턱 환자들이 대부분 이쪽에 볼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턱은 볼륨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치아가 만들어내는 음영이 이쪽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앞으로 돌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희가 치아까지 앞으로 다 빼려면 양악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또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체부 볼륨이 또 줄어요. 그래서 또 이런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편안하게 한 수술 후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되면서 효과는 극대화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단점이라면 보형물이 들어가고 뭐 염증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뭐 염증도 기존 실리콘 보형물에 비해서 나음은 나았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턱목 각도가 수술 후에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보이고요. 또 이렇게 턱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직 제게 남아있는 숙제이기는 해요. 이쪽이 치아 뿌리 있는 부분이기에 볼륨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골이나 어떤 자가골로 치환되는 어떤 그런 재료가 만들어지면 이쪽 치아 뿌리 앞까지 볼륨을 주면 요런 아쉬운 부분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조금 따라주면 조금 더 이런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술 전 CT 모습이고요. 수술 후 보형물 삽입된 모습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들고 이렇게 보형물을 저는 수작업으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뼈를 3D 프린터로 뽑고 이 본시멘트라는 재료를 통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제가 이 뼈에 맞춰서 보형물을 디자인한 대로 만들고 있고요. 사선으로 보시면 길이 연장된 거, 체부 쪽에 볼륨 늘어난 거 볼 수 있고 귀밑각도 볼륨 만들어지고 약간 길이 연장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 맞추기 위해서 좌우쪽 밑으로 약간 만들고 꺼진 부분 메꾸면서 비대칭 약간 교정된 모습 볼 수 있고요.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도 보면 외측 볼륨 이쪽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우측에 비해서 왼쪽에 외측 볼륨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턱 중심선이 조금 더 수술 전보다 중심 라인으로 이동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접근을 하고 또 그 접근 방법이 어떤 한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가 맞냐, 누구 말이 맞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질문도 많이 주시는 듯해요. 개인적으로 틀린 말도 없고 완전히 맞는 말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선택한 수술 방법의 한계는 무엇이고 나의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신다면 여러 그런 논쟁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인터넷상의 정보나 어떤 환자분의 경험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논란도 있는 듯 해서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